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는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 제9대 박창숙 양주시 상공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양주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소상공인 및 기업인들을 향한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양주시 상공회장 및 임원단 이취임식이 열려 많은 경제인들이 함께 모여 축하의 마음을 보탰습니다. 제8대 김강호 회장은 지난 4년간 양주시 상공회를 이끌었던 날들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주시 상공회 발전을 기원하겠다는 위임사를 전했는데요. 창우섬유 대표이사로서 새롭게 취임한 제9대 박창숙 회장은 새로운 성장의 경제도시 양주시를 위한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상곤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회장도 격려사를 통해 새롭게 취임한 박창숙 회장 및 임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양주시 상공회의 번영을 소망했는데요. 앞으로 2년 동안 박창숙 양주시 상공회의소 회장은 임원들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새로운 성장의 경제도시 양주시를 위해 달려나갈 텐데요. 양주시 상공회와 소상공인의 행복한 동행으로 만들어 나가는 양주시의 감동시대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